해석 시작. 나는 찾았다. 찾았다. 쉬운 문제를 찾은 거야. 쉬운 문제를 찾은 거야. 몇 형식입니다. 쉬운 문제를 찾았다. 몇 형식? 설명식이었어. 이해되니? 그런데 얘가 뒤로 오잖아? 그러면 나는 그 문제가 이제 뭐 하다는 것을?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. 이런 뜻이야. 그러니까 이지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다르지. 그치? 근데 난 선생님 장담할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보잖아. 이런 문제 나오잖아. 대부분 I found the easy problem. 이렇게 생각해. 나 장담한다. 대부분 이렇게 써. 2학년 때 5형식 배울 거야. 대부분 이렇게 쓴다고. 배워도 이렇게 써. 다음 주에 우리 1월달 영어 특강이 있습니다. 영어 특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6시에 수업이죠? 아마 그 앞에 3시, 2시간부터 특강이 있을 거야. 특강 내용이 뭐냐면 2학년 1학기 있지? 2학년 1학기에 나오는 영어 문법 있죠? 그거 총정리 한번 다 할 거야. 너네 그 이번에 3월 말부터 대신 들어가는 거 알죠? 3월 말부터 대신 들어가거든? 3월 말에 대신 들어갔는데 내가 이 문법 처음 본다 그러면 근데 이 시험 끝난 거야. 알았지? 이 시험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. 어차피 망해. 그래서 미리 전부 다 공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. 알았지? 예전에 다 풀어본 거네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. 오케이? 이거는 약간 이건 필수야. 필수.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야. 알았지? 그래서 제발 왜냐면 우리 나중에 내신한테 좀 고생하지 말자. 내신한테 존나 고생하거든. 진짜 문제 두께 이만해. 이거 다 풀어야 돼. 한 달 동안. 오케이? 고생하지 말고 합시다. 알았지? 자,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적고 숙제 드립니다. 숙제 얼마 안 줄게. 오늘 첫 그거니까 몇 개 줄까? 다섯 쪽? 한 쪽만 줄게. 오늘 처음이니까 13쪽. 해석하고 풀기. 자,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잘 들어. 가정법. 아, 그 다음 복습부터 세 번. 가정법. 몇 개? 몇 시간? 3시간 공부하면 돼. 사회 받았냐? 3시간 공부해서 너의 사회 받아. 공부했다는 거. 오케이? 알았냐? 리스닝은 안 해도 되고. 3시간 공부해서 사인 받아보세요. 공부 어떻게 할 거야? 문제 아직 풀어봐. 다시 풀어보세요. 네. 3시간만 하지 마자. 아이씨. 왜? 1시간만 하지 마자. 1시간만. 제발. 1시간만. 해서 사인 받아. 나 공부 했다. 이렇게 사인. 부모님 사인이죠. 부모님 사인 받아. 그럼 뭐, 이 동생한테 받을래? 시켜? 아니죠. 사인을 적어보세요. 고생했습니다. 아니,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적지 마자. 알았지?